내 나이 9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서연아, 근데 소원 먼저 빌어야지. 아, 맞다. 생일 초를 끄기 전에는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주사에 생일 축하합니다. 어서 묵자! 하지만 가부장제를 따르는 남부 가정에서 딸내미가 생일 소원 같은 걸 빌 수 있을 어서 묵자! 리가 없잖아. 어서 묵자! 어서 묵자! 어서 묵자! 사랑하는 디오에 생일 축하합니다. 스무 살이 되어서야 내 인생 처음으로 소원을 빌 수 있었다. 올라오신다고 힘드셨죠, 아버님? 아버님? 아니다. 네가 힘들지, 아가. 아가? 그 지석이한테 들었겠지만 네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이래 대비가 그 중간에 말은 못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가족인께 화장실 같은 것도 급한 사람 먼저 양보해주고 그래 서로 오해 있게. 에? 같이 살라고요? 셋이서? 와, 안 되나? 안 되지! 안 되죠! 신혼 부부라고 어떡해? 신혼인데 어떻게 누나랑? 그나마! 어쩌라고! 에! 하루아침에 군식구로 전락시키는 현 상황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 집에 가게 학금을 보탠 것도 보니 첫 월급으로 투더원 냉장고를 샀던 것도 보니 작년에 꼬신보일러 바꾼 것도 봐라! 본인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아빠한테. 그리고 찾아 네 권리. 아버지!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그래, 아가 그거 뭔 일이고?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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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들이래요. 아들! 게임은 끝났다. 미역국 한 그릇은 먹고 자야지. 맞다, 오늘 내 생일이었지? 까먹고 있었다. 뭔데? 방골락하면 보증금 있어야지. 나설은의 신혼부부한테 뭐 낑기가 살 수도 없고. 엄마, 오빠한테 비밀이대잉. 내 비싼 금 꽁치는 거 알면 또 난리친다. 30년 가부장 인생에서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문제는 세상 물정.